자,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 그죠, 우리, 거로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한게 뭡니까? 52가지 심소법들을 정의한 것입니다. 됐죠? 52가지 심소법들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즉,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그 다음 뭡니까? 해로운 것들, 그 다음 뭡니까? 아름다운 것들, 이렇게 해서 13개, 14개, 25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을 또 뭡니까? 반드시들, 때때로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쭉 그거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네 가지 방법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네 가지 방법이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거를 가지고 이때까지 쭉 정의해서 분류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그죠? 277조에 가면은 만부소의 결합 방법 16가지. 예를 들어서 이놨죠, 그죠? 자, 그래서 277쪽 맨 밑에입니다. 개요 해놨습니다. 이제까지 아비담마의 밑바탕이 되는 마음과 만부수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은 어떻게 분류되고 정의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건 1장에서 했어요. 됐죠? 그럼 2장 이때까지는 뭡니까? 52가지, 만부수법들에는 52가지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분류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마음과 만부수법들을 정의한 뒤 당연히 가지게 되는 관심은 이들은 어떻게 결합되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됐죠? 왜냐하면 만부수 특히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대상으로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거. 그러면 어떻게 그죠? 함께 일어나고 어떻게 그죠? 동일한 대상 동일도 되는가 하는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비담바타 상가는 이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됐죠?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기본 그 상입니다. 마음과 만부습들을 관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야, 두 가지가 뭐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 만부수법들의 초점, 에이씨 별거 아니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다음은 마음의 초점을 맞춰서, 에이씨 이야기 나도 하겠다. 됐죠? 항상 우리 아비담마를 공부하고 짜증이 나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짜증, 에이씨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만부수법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이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되는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들과 결합되는가를 고찰한다. 이를 일러 삼바요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불렀어요. 됐죠, 그죠? 이거를 우리 초기 불전 연구에서는 결합이라 했습니다. 왜 결합을 옮겼어요? 결합을 옮겼어요, 그냥. 됐죠? 자, 그 다음에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되는 마음은 또 어떤 만부습들과 조합되어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이걸 상가라 부른다. 이건 조합으로 옮겼어요. 왜 결합조합으로 옮겼느냐? 그럼 앞에 거를 조합이라고 뒤에 거를 결합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야 마음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낳고도 지금도 저도 헷갈려요. 어떤 게 결합인지 어떤 게 조합인지 몰라요. 한참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부수 하면 제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부수. 결합. 됐죠? 마음. 조합. 이래 나와야 됩니다. 제 나름대로 외우는, 해놓은 게, 이제, 님이 따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옛날에 그, 뭐 외울 때는 항상 그 님이 따라갖고 외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식. 이것도 이쪽 님이 따잖아요. 그렇죠? 그죠? 외우는 데는 우리 표상이. 그 표상은 왜냐면, 제가 왜 자꾸 표상 하는 거는 불교 수행에서 있잖아요. 자, 우리 저 뒤에 가면 내년에 하겠지만, 그죠? 우리 사마타 수행의 핵심이 표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도 보면은 우리는 인식은 표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표상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표상이 꼭 우리 뭡니까? 눈의 대상인 형식뿐만 아니고 그거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죠? 냄새일 수도 있고 그렇게 냄새하면 그죠? 샤넬 넘버 파이브 딱 나오잖아요, 제가. 그죠? 맞을 수도 있고, 촉감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뭔가 기억하는 거는 상당히 보면 이 표상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수행도 있잖아요. 우리 특히, 그죠? 장자불교에서는 사마타 수행의 핵심을 표상을 만드는 데 두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해 들어가면 있잖아요. 사마타 수행을 보다 더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집중된 마음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대상을 받아들이는 인식 구조 있잖아, 그죠? 이제 이런 걸 이해하면 그렇다. 이래서 제가 자꾸 표상 이거를 강조하고, 그죠? 그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 하는 겁니다. 결합 조합, 그죠? 그래서
만부수의 관점에서 아까 이미 다 했습니다. 우리 310쪽 도표를 보면은 거기 돼 있죠. 그죠? 자, 다시 310쪽 한번 펴보십시오. 그걸 보면 그죠? 310쪽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가로를 뭐라 해놨습니까? 만부수로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도표 보는 방법은 뭡니까? 가로를 그죠? 만부수의 관점에서 이 만부수법들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이걸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뭡니까? 결합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세로를 뭡니까? 89가지 마음 각각에는 어떤 만부수법들이 들어있는가? 이걸 살펴보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뭡니까? 조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결합으로 보면은 그 개수는 뭡니까? 우리 311쪽 맨 밑에 보면 그죠? 합계해갖고 쫙 적어놨죠? 그죠? 위에 거는 뭡니까? 89가지 마음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고, 밑에는 뭡니까? 121가지 마음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각 장에서 그죠? 맨 오른쪽 밑에 보면 합계해갖고 밑으로 쫙 적어놨 게 있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그죠? 각각의 마음에는 몇 가지 만부수법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쭉 해서 121가지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부수법들을 다 그죠? 310쪽, 311쪽에 다 적어 놨습니다. 됐죠? 이제 이 도표 보면 아시겠죠? 그죠? 제가 왜 거듭해서 이 도표를 강조하는가 하면 있잖아요. 이 도표를 하나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 저 제2장이 거의 저 완벽하게 이해됐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항상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제1장에서 89가지 마음, 우죠? 계속 89가지 마음 가지고 또 제가 반복학습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 89가지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그죠? 1번 마음에는 어떤 만부수법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죠? 그, 딱 해놨죠? 그죠? 예, 빛금 진한 거 있잖아요. 까만 색깔로 되는 고를 다 해보고 오면, 그래서 19개 되구나. 고개 끄떡끄떡끄떡 이러면은 뭡니까? 이제 1번이 해결된 겁니다. 됐죠? 2번, 뭡니까? 끄떡끄떡끄떡. 요래 되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죠? 결합과 조합의 방법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 저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2장 있잖아요. 심소법들에서 두 번째 관문은 뭡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하고 52가지 심소법들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됐죠? 그거를 살펴보는 방법은 결합과 조합이 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그죠? 그 10번부터 278쪽 10번부터 그죠? 그건 다 그래 합니다. 그래서 278번 그 이제 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찾으시죠? 이 이후부터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만부수법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낱낱의 결합을 순서대로 설하리라. 그래 그죠? 7가지는 모든 마음들과 때때로들은 적달한 때 14가지 해로운 것은 오직 해로운 마음들과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은 오직 아름다운 마음들과 결합한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을 직접 우리 저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이 10번에서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는 겁니다. 7가지는 모든 마음들과 7가지가 뭡니까? 7가지 반드시 들고 했죠. 그죠? 촉작의 수상사, 집중, 그건 뭡니까? 그 생명기능. 그 7가지는 당연히 우리가 그죠? 반드시 들으니까 모든 마음들과 함께 일어나겠죠? 그 말입니다. 그죠? 알고 보면 A씨 이래 됩니다. 그죠? 때때로들은 적절한 때, 정말로 이 말은 나도 하겠죠? 적절한 때, 때때로 함께 하기 때문에 때때로들 합니다. 됐죠? 잘 옮겼죠? 정말 멋진 한글 번역이죠? 그죠? 제가 자꾸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가지 해로운 것들은 오직 해로운 마음들과 이것도 알고 보면 A씨 이 말은 나도 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해로운 만부수법들이 유익한 마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해로운 만부수법들이 일어나니까 해로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은 오직 아름다운 마음들과 결합한다. 에이씨 이야기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이제 딱 이해하셨죠? 요렇게 강론 총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그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법들의 결합 방법 7가지. 저 앞에 나왔죠? 그죠? 이제, 그러고 280쪽 도표 한번 보십시오. 그럼 밑으로 보면은 52가지 심소법들 적어 놨지요. 타이틀로 적어 놓고,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뭐를 해 놓고 뒤에 숫자 쫙 적어 놨지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상의 전 오식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더위 반짜윗냐나를 지극한 겁니다. 요 더위는 둘이고 반짜는 다섯이고 윗냐나는 아르마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더위 반짜란 말은 뭡니까? 다섯 가지 두 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상의 다섯 가지 이렇게 본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상의 전 오식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뭡니까?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됐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맞죠? 요것이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유익한 그게 일어날 때도 있죠. 그죠?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죠? 우리가 그 원인 없는 마음에서 그 앞에 다 했어요. 18가지 원인 없는 마음 가운데서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15가지 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아르마리는 그죠?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데도 나타나고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데도 나타납니다. 두 번 나타납니다. 됐죠? 그래서 두 번 나타난 데서 한 상의 전오식 이렇게 정착을 시킨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83쪽 해로운 만부수의 결합방법. 그죠? 그 다음 쭉 있으면 요거는 할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있잖아요. 살펴보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쭉쭉쭉쭉 넘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288쪽입니다. 아름다운 만부수의 결합방법, 예, 네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보시려면 어디 보면 됩니까? 310쪽, 311쪽 도표 보면은 이것이 종합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310쪽 또 도표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처음에 해로운 마음 12가지 밑에 세로로 보면 나와있죠? 해로운 마음 12가지입니다. 그죠?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1, 2, 3, 4, 5, 6, 7, 8 이거 아시겠죠? 그죠? 기쁨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사견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지정의 가지고 예, 삼성은 8 해서 8가지가 됩니다. 그럼 성냄의 뿌리 박은 거 2가지였고요.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거 2가지였습니다. 12가지입니다. 됐죠? 그 밑에 보면 전오식 나오죠? 그 밑에 칸 좀 진한 칸에 들어있는 거 18개는 그게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들입니다. 됐죠? 처음에 12개는 해로운 마음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18가지는 원인 없는 마음들이고요. 그 밑에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나머지 그 뭡니까? 51개는 전부 뭡니까? 그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입니다. 대체 1장 할 때 다 했어요.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뭡니까? 유익한 것, 과부로 나타난 것, 장만한 것. 됐죠? 이 각각에는 다시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이 만부수법들 따져보는 것이 밑으로 이렇게 좀 해보면 거기 다 해당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뭡니까? 291쪽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2장 그죠? 심소법들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고급 과정으로 일종의 봐야 됩니다. 자, 중급에서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세 번째로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로 꼽았죠. 그죠? 그것이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91쪽입니다. 고정된 것으로 옮긴 니아따. 그죠?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온 것은 아니아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고정된 것으로 옮긴 뜻이 뭡니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89가지 혹은 121가지 가운데서 어느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만부수법들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됐죠? 이건 어느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입니다. 모든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겠죠? 모든 마음과 어느 특정한 마음은 다른 말입니다. 모든 마음에서 다 일어난 것은 우리 반드시들입니다. 앞에 7가지 반드시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어느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어느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고정되지 않은 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줄 끊어놓고 한번 이해를 하십시오. 어느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만보수법들을 나타내는 용어가 고정된 것입니다. 요거 줄 끊고 표시를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2쪽입니다. 자, 이들이 일어나는 영역 안의 마음에서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정되지 않은 것이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고정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52가지 만부수 가운데서 아래의 11가지는 고정되지 않은 것들이고 나머지 41가지는 고정된 것들. 요거 줄 끊어놓고, 그죠? 꼭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특정한 만부수가 일어날 때,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그죠? 거기에 관계된 만부수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고정된 것입니다. 항상 일어나지 않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좀 밑에 좀 이따가 이제 보기 들면, 아, 다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된 것 41개, 고정되지 않은 것 11개, 고정되지 않은 것이 더 작지요.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자, 17번입니다. 우리 그죠?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개송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 인색 후에 절제 연민 등과 자만은 때때로 가끔 일어난다. 태태와 원침도 그와 같지만 함께 일어난다. 이미 설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정되어 결합된다. 이제 그들의 조합을 적절하게 설하라. 이랬습니다. 이건 개송으로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설해서 풀이하면, 그죠? 크게 다섯 가지로 밑에 적어 놨습니다. 1, 3, 4, 5 적어 놨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자만은 가끔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리 탐욕, 사견, 자만했죠? 그죠? 우리가 뭔가 탐욕에 관계된 만부수법들로 탐욕, 사견, 자만이 있었죠? 이 중에 탐욕, 사견은 뭡니까? 탐욕에 관계된 마음이 일어날 때 탐욕과 사견은 고정된 것들은 반드시 다 하면 안 되고, 그죠? 고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만은 뭡니까? 자만은 고정되지 않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을 고정되지 않은 것이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질투, 인색 후에는 따로따로 가끔 일어난다. 됐죠? 질투, 인색 후에는 따로따로 일어납니다. 질투와 인색 후에는 한 마음에서 한 찰나에 동시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음미해보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질투와 인색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전혀 대상이 다릅니다. 그죠? 그죠? 질투한다는 것은 뭡니까? 대상은 영에. 우리 보살님들, 맞죠? 영에 질투하시지요? 아, 예. 아, 정말 솔직하신 분입니다. 그죠? 예. 그죠? 그리고 인색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죠? 뭐 벌써 다르죠? 그죠? 뭐 거지나. 그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럼 후회한다는 것은 벌써 대상이 다르죠? 그런 게 질투, 인색, 후회는 같은 계열이지만 이거는 뭡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셋 중에 일어날 때 셋 중에 하나만 일어날 수 있고요. 세 개가 다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우리 뒤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보면 이제 따로따로 그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가끔 있죠. 그죠? 그럼 그 밑에 보면 함께 있죠. 그죠? 함께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는 있잖아요. 요 키워드는 세 개입니다. 따로따로 가끔 함께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해태 혼침은 함께 일어나고 가끔 일어난다. 해태 혼침은 뭡니까? 일어났다면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해태만 일어나고 혼침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아비담마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해태 혼침은 일어나면 반드시 뭡니까? 함께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특정한 그죠 계열의 만부소에서 해태 혼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끔이라는 데 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절제는 세간적인 마음에서는 따로따로 가끔 일어나지만 출세간 마음에서는 항상 함께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리 정업, 정업, 정명은 세간적인 마음에서는 따로따로 일어납니다. 됐죠? 정업, 정업, 정명이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무슨 소리 했죠? 기관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됐죠? 그죠? 정업, 정업, 정명은 세간적인 마음에서는 함께 일어날 수 없고, 이거는 뭡니까? 또 뭡니까? 예? 그렇게, 그죠? 따로따로 일어나고 또 가끔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한 경우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출세간 마음에서는 정어정업 정명이 예, 그냥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연민과 함께 기뻐함은 따로따로 가끔이는 연민과 함께 기뻐함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연민하는 심리 현상하고, 그죠? 그죠? 기뻐하는 심리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조금 살짝 문제가 있죠? 아닙니까? 나는 그게 가능하다. 연민하면서 하하하하 웃는다. 그죠? 얼굴의 사나인가는 모르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청정도론의 설명에서 여기서 우리가 똑똑 알아내야 될 거는 있잖아요. 좀. 특히 요 밑에 세 가지 절제와 요 두 가지 우리 뭡니까? 무량, 즉 정어, 정업, 정명, 뭡니까? 연민, 함께 기밤 이 다섯 가지는 함께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묶어서 설명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겠죠? 이 다섯 가지는 따로따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 같은 똑같은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민, 함께 기밤,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의 절제, 말로 짓는 나쁜 행위의 절제, 그릇된 생계의 절제, 이 다섯 가지는 고정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끔 일어나고 또 일어나더라도 이들은 서로 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함께 적어놨죠? 연민, 함께 기밤, 이거는 뭡니까? 우리 무량이죠? 두 가지 무량이고요.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의 절제, 이건 뭡니까? 그죠? 그 몸의 절제죠? 말로 짓는 나쁜 행위의 절제는 뭡니까? 그죠? 우리 그, 그 뭡니까? 우리 그, 저, 이건, 그 정의죠, 그죠? 그릇된 생계의 절제, 이거는 정명이죠? 그래서 그죠? 정어, 정업, 정명, 비와 희. 이 다섯 가지는, 요, 다섯 가지는 고정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끔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 서로 같이 일어나죠. 여기 줄 것이죠. 그죠? 두 가지, 세 가지 포함해서 이 다섯 가지는 함께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대상이 다릅니다. 절제하는 거하고 한순간에 있잖아요. 절제하는 행위하고 무량한 행위는 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함께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어떤 자는 자유와 평온은 고정되지 않은 것들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뜻으로 볼 때 성냄 없음이 바로 자유이고 중립이 바로 평온이다. 이건 우리 앞에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죠?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죠? 자, 응용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310쪽 도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거 가면은 이 도표 가운데서 그죠? 우리 11가지 고정되지 않은 것이 해당되는 게 뭡니까? 자, 위쪽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 자만 있죠? 중간쯤에 그죠? 탐욕, 사견, 자만 돼 있죠? 앞에서 말했습니까? 자만은 고정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그럼 두 번째 영역 보면 성냄, 질투, 인색, 후회 가운데 질투, 인색, 후회 요 세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고정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해태, 혼침 고정되지 않은 것이라 했죠? 표시해 놓으시고 근데 이거 두 개는 일어나면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요. 그 옆에 보면 아름다운 공통이 있고, 그 옆에 절제 세 가지 있죠? 그, 그죠? 절제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무량 두 가지 있죠? 그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자, 똑같이 해서 311쪽에서도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밑에 우리가 까만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은 자만이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네 군데 나타납니다. 탐욕의 뿌리 박은 3번에 보면 까만 거 돼 있죠? 그거를, 뭐, 그죠? 티카 표시네, 그죠? 한 표시를 해놔 보십시오. 그 밑에 4번에도 그렇고요. 7번, 8번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투, 인색, 후회가 있는 거는 뭡니까?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1번, 2번에 그 대가 있죠? 그것도 표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태 온침도 그거 뭡니까? 2, 4, 6, 8. 그 다음에, 그죠? 성냄의 뿌리 박은 2번, 그 표시되어 있죠? 그걸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절제와, 그죠? 무량은 어디에 됐습니까? 유익한 마음. 욕계 유익한 마음에 가면은 그 표시가 쭉 돼 있죠. 저 1, 2, 3, 4, 5, 6, 7, 8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두, 그걸 전부 다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11쪽에 가면은 욕계 자극만 하는 마음에 보면은 그건 무량만 있죠. 됐죠? 찾으시죠? 311쪽입니다. 그 보면 욕계 작용해놨죠? 중간 조금, 위에, 그죠? 그 보면 무량에 까만 표시 다 돼 있죠? 고를 쭉 해서, 그죠? 새끼 제4승까지 돼가 있죠, 그죠? 됐죠? 자, 요렇게 표시를 해놨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2번으로 가봅시다. 310쪽에 찾으시죠? 2번으로 가보면은 해태 혼침에 뭡니까? 그게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해태 혼침은 뭡니까?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것이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21개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옆에 21 적어놨죠.
이거는 일어나는 경우를 넣어서 해놓은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19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해태 혼침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숫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탐욕의 뿌리박은 3번도 그래 되겠죠? 자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죠? 똑같이 해서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 4번은 뭡니까? 자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태 혼침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이제 조금,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렇게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310쪽 제일 밑에, 그죠? 유익한 마음으로 갑니다. 310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욕계 유익한 1, 2 돼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뭡니까? 절제, 무량 다 돼가 있죠. 그러니까 총 합계가 몇 개입니까? 38개 돼 있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 만부수 관계된 숫자를 전부 다 모아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가운데 절제, 무량이 5개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로 일어나는 겁니까? 이 5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왜냐 앞에 가끔이라 했잖아요. 그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안 일어나면 몇 개가 됩니까? 3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더라도 이 5개 중에 하나밖에 못 일어납니다. 됐죠? 그러면 몇 개가 되겠어요? 34개. 그러니 38이라 적어놨지만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몇 개입니까? 34개밖에 안 됩니다. 됐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머, 나 무슨 말인 거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런 게 제가 뭡니까? 불순한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희열이 막 일어나요. 그죠? 이거 나 희열은, 아비, 이거 뭐라 했어요? 우리 때때로들 속하면 되죠? 공통되는 것 중에 때때로들입니다. 그죠? 나쁜 마음이 일어날 때도 희열이 일어나요. 지금 대표적인 보기가 그거면 되죠? 몇 분들이, 한 3분의 2쯤 되는 분들이 지금 막, 어리둥절 해갖고 있잖아요? 막 이러면, 이러면 막 희열이 일어나요. 그죠? 응? 이건 뭡니까? 그죠? 해로운 마음에 일어나는 나쁜 그의 희열입니다. 됐죠? 그죠? 와, 그죠? 됐죠? 이거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뭡니까? 고정되지 않은 만부수 있잖아요. 그 부분, 아까 저, 그 몇 쪽이었습니까? 292쪽에 해설 있잖아요. 17번 그 문장 그거는 너무나 그죠? 요약이 되겠어서 별로 안 됩니다. 해설 1, 2, 3, 4, 5 있죠? 그죠? 그거를 반드시 그죠? 몇 번이든 정독을 해보십시오. 웰빙 커피 마시면서 꼭 정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청정도론의 설명대가 있듯이 있잖아요. 세 가지 절제와 두 가지 무량, 이 다섯 가지는 뭡니까? 전부 다 중에 일어나면 최대로 하나밖에 못 일어납니다. 됐죠? 요? 절제와 무량이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대상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중에서는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11쪽 우리 도표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38로 우리 처음에 욕계 유익한 1, 2번이 38로 적혀 있지만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34개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와 무량이 하나로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왜냐면 가끔이니까, 그죠? 그 경우에는 33개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38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33개나 34개밖에 안 납니다. 됐죠? 이제 점점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늘어납니다. 이런 게 더 큰 희열이 일어납니다. 저 나쁜 마음만 일어난 거 아닙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요렇게 음미해서 요 도표를 다 이해하시면, 이건 고급 과정이나, 그죠? 해야 되겠죠? 그죠? 됐죠? 요것이, 그래서 그죠? 우리 심소법들을 이해하는 세 번째 기준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좀, 이 장에서는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52가지 심소법들을 정의하는 것.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갖고죠. 52가지 심소법들을 개통 분류로 해서 쫙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과 마음부수법들의 상호 관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됐죠? 52가지 마음부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우리는 결합이라고 89가지 마음의 관점에서 몇 가지 심소법들 함께 있는 걸 하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조합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려낸 것이 310쪽, 311쪽 도표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정되지 않은 것은 11가지입니다. 11가지를 우리가 쪽 앞에 우리 292쪽에 나타난 그 설명을 가지고 엄밀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도표 아까 제가 체크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개수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시면은 자, 이 장이 예,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디입니까? 그 우리가 그 조합 있잖아요. 그죠? 만부수의 조합 방법에서 293쪽에 보면 만부수의 조합 방법 있죠. 그죠? 자, 조합이란 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293쪽입니다. 121가지 마음의 측면에서 만부수법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한다. 앞에는 뭡니까? 52가지 심소법들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을 결합의 방법이라 했죠. 그죠? 이제 이 이하에서는 뭡니까? 121가지 마음의 관점에서 어떤 만부수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조합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쫙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합의 도표는 296쪽입니다. 그걸 보면은 그죠? 어쨌든 여기서는 뭡니까? 거꾸로 지금 적어놨어요. 그죠? 됐죠? 출세가 마음부터 잘 먼저 해서 밝혀놨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쭉 밑으로 121가지 마음을 적어놨고,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법들을 그 쫙 적어놨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뭡니까? 끝까지 다 이제 뗐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 뭡니까? 자, 309쪽입니다. 그죠? 309쪽 결론 봐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결론이 뭡니까? 이와 같이 309쪽 30번입니다. 이와 같이 만부수법들의 결합과 조합을 알고서 어떤 마음과 어떻게 작용되는지 분류를 바르게 설명해야 한다. 네,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심소법들을 딱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제가 그거다가 또 그죠? 그 세서를 막 달아놨습니다. 아, 그래서 그죠? 자, 309쪽 맨 밑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음과 만부수법들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해서 이제 우리 312쪽으로 가야 되겠죠. 단순히 사고력을 정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나는지, 어떤 만부수는 어떤 마음과 연관되어 있는지가 분명하게 눈앞에 현전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거의 윗바사나의 지혜는 이미 범속한 경지를 넘어섰다 할 것이다. 이건 제 구라입니다. 그죠? 근데 주소서 문헌에도 그 비슷하게 돼가 있어요. 그죠? 자, 무엇보다도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무슨 마음인지를 꿰뚫어 알아서 그것에 속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그의 수행이 바른 길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통찰지가 없다면 우리는 수행에서 만나는 수많은 경계에 속아서 그것을 미천으로 삼거나 그것을 공부가 다 된 것으로 착각하여 구경의 해탈을 등져버리게 될 것이다. 특히 아비담마의 통찰지가 없이 기법으로서만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신비적인 현상에 속아 바른 길을 놓쳐버릴 위험이 다분히 있다 하겠다. 있다 하겠어요. 그래서 열 가지 윗바사나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 열 가지 윗바사나의 경계는 굉장한 겁니다. 무량한 희열, 무량한 광명, 이런 게 확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윗바사나를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엄청난 우주를 덮고도 남을 대광명이 확 나타나면 뿅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뿅 가겠죠? 뿅 가버리면 땡입니다. 됐죠? 아비담마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 그거는 경계에 지나지 않는데. 됐죠? 청정도론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 비도 있잖아요. 직연청정의 내용이 그겁니다. 어떤 게 진짜 도고 어떤 게 도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게 도입니까? 무상고 무화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 그죠? 무상고 무화를 어떤 현상이 와도 뭐죠? 무량한 광명이 나타나든 무량한 희열이 나타나든 무량한 행복이 나타나든 그거는 무상한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그것이 바른 도로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애가 그죠? 예, 또 나옵니다. 그죠? 예? 그죠? 님 있다가 코를 딱 붙어가 나타난다. 뿅! 이거만. 평생 이거 팔아먹어요. 평생 이거 팔아먹으니까 저는 또 평생 이거 아는 거 팔아먹잖아요. 그죠? 공생관계죠. 그죠? 아, 그렇더라고.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있잖아요. 나쁘다고 쭉 까면서 지도, 제 꼬라지도 뭐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은 수행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비담마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죠? 지금은 우리가 좀그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의지해서 그죠?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수행이 안될 때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수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행이 안 됩니다. 수행이 안 되면 지금 수행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수행은 잘 될 때가 문제입니다. 잘 된다는 말은 경계가 나타났다는 말이거든요. 경계가 나타나면 나쁜 경계는 겪지 않을 거 뭐 있어요. 귀신이 나타나면 겁에서 도망갈 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예가 스님 하면 뭡니까? 뿅! 됐죠, 그죠? 비율을 들어도 희한한 비율을 들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계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죠? 열 가지 윗바산의 경계를 청진으로는 정말로 이거를 그죠? 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는 그죠? 예, 이런 그죠? 아비담마를 통해서 죠 방금 우리 심소포들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에 속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그의 수행이 바른 길로 나간다 수 있다. 윗바산하는 신비가 아니다. 됐죠? 냉철하게 과학자와 같은 태도로 내 몸과 마음을 분석하여 아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뜨려 보아 모든 번뇌를 뿌리 뽑아 버리는 것이다. 윗바산하란 단순한 수행의 기법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제2장의 해설을 자 그다음에 이제 제3장 들어갑니다. 왜냐면 오늘 3장을 해야 됩니다. 자 3장 일반적인 항목의 길라잡이입니다. 여기서는 뭐 하는 거 하면 우리가 1장에서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89과 121가지 불려서 이제 마음을 있잖아요. 쫙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그다음에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법을 2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3장에서는 뭡니까? 자 마음에 돌아가서 있잖아요. 마음을 여섯 가지 관점에서 다시 더 심도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여기 보면은 서치되어 있죠. 316쪽입니다. 그죠? 자, 앞에서 316쪽 재료입니다. 앞에서 마음과 마음부수의 53가지 결합된 법을 고유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설명했다. 요 53가지인 줄 아시겠죠? 마음 한 개, 52가지 마음부수. 됐죠? 1장, 2장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직 마음의 일어남만을 취해서, 이제 다시 마음만 취합니다. 마음만 취해서 설명하면 마음부수는 한 개 따로 와버린다. 왜냐면 한 개나 한 개 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자, 121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느낌이 함께 일어나느냐. 이미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인이 함께, 여기서 원인은 뭡니까? 아비담에서 원인은 하면 뭡니까? 탐진치, 불탐무진 불치. 됐죠?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89가지 마음에는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함께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역할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상자부 불교가 뭡니까? 상자부 아비담마 있잖아요.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수성하고죠. 상자부 아비담마가 우리한테 그죠? 그 길을 알려주는 저는 이 마음의 역할 14가지로 분류한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있잖아요. 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엄마요. 깨달았단 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눈 조금 열렸다고 그걸 깨달을 것 같으면, 에이구, 저는 그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됐죠? 그죠? 에, 정말로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고찰하는데 전혀 있잖아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있고 있잖아요. 엄청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저를 엄청나게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머, 스님은 겸손하게 안 보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좀 이상했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마음의 역할 14가지. 이거는 꼭 우리가 음미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일어난 때는 문이 있습니다. 문은 6가지겠죠? 눈, 귀, 코, 혀, 몸. 우리죠? 그죠? 그 다음에 바왕가 있잖아요. 이거로 의와 의식은 바왕가를 토대로 해서 문을 해서 일어난다 합니다. 그럼 대상. 있죠? 우리 대상은 뭡니까? 색성, 향미, 촉, 법이죠? 법이 뭐냐? 여기서 자세하게 6가지로 또 세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토대. 우리가 색계 존재, 욕계 존재와 색계 존재는 몸뚱이를 갖고 있습니다. 됐죠? 몸뚱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의지, 이거를 토대로 삼아서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가운데 눈을 토대로 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요 5가지는 우리 눈, 귀, 코, 혀,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그죠? 우리 의와 의식은 어떤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를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심장 토대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장 토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낌. 느낌 하면 5가지 느낌이죠. 121가지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함께 하느냐. 요거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인은 뭡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죠. 121가지 마음 각각에는 어떤 원인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요거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역할. 마음은 전체 14가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재생연결식, 바왕가, 죽음의 마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 뭡니까? 전향의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 뭡니까? 등록, 영혼의 마음 등등 해서, 그죠? 전체
14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한테 전혀 마음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음은 일어날 때 항상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 방안가가 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는 당연히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은 뭡니까? 색성, 향미, 촉, 법이겠죠? 이때 법은 복잡하겠죠? 그죠? 이 법을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여섯 가지로 다시 세분했어요. 정말 눈이 번쩍 뜨지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색계, 무색, 욕계, 색계 존재는 몸뚱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우리는 뭡니까? 그죠? 그, 우리 뭐, 안이, 비설, 신, 됐죠? 그죠? 눈, 귀, 코, 여, 몸. 그러면 뭐 의와 의식은 뭡니까? 심장, 토대. 됐죠? 그죠? 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우리죠.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느낌의 길라잡이. 우리 느낌 다섯 가지인 거 다 합니다. 317쪽, 318쪽, 319쪽, 320쪽에서 하고 이때까지 다 한 겁니다.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합니까? 321쪽에 보면은 도표 있죠? 느낌의 길라잡이에서 그죠? 그 막 동그라미를 막 쳐놨습니다. 이 동그라미 다 합치면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121가지 됩니다. 그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죄송한데 121가지인가? 121가지 맞네요. 이렇게 해보는 거죠?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요 세로로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이거를 보시려면은 206쪽에 89가지 121가지 마음 도표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연결시어서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321쪽에서 해로움, 해로운 마음이란 말입니다. 됐죠? 해로운 마음은 전체가 몇 가지였어요? 12가지였죠? 밑으로 동그라미 헤아리 보십시오. 몇 가지입니까? 12가지 맞죠? 그럼 이 12가지는 순차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그죠? 저 206쪽에 가보면은 그죠? 맨 왼쪽에 해로운 마음들 12개 해가지고 1번부터 12번까지 번호 적혀있죠? 그 12가지 각각이 여기서는 세로로 12가지입니다. 됐죠? 요렇게 연결 지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 되어있죠?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은 원인 없는 해로운 과보의 마음은 뭡니까? 7가지였죠? 7가지가 뭡니까? 206쪽에 가보면은 그죠? 중간에 보면 과보의 마음들 되어 있고 해로운 과보 7가지 있죠? 13, 14, 15, 16, 17, 18, 19까지 7가지. 그럼 요건 어디에 됩니까? 저 원인 없는 과보, 해로운 과보 밑으로 몇 개입니까? 동그라미 칠한 거 7가지 맞죠? 그 다음에 유익한 과보의 마음은 몇 개입니까? 8개죠. 그죠? 그 8개는 뭡니까? 206조에 가보면은 20번부터 27번까지 8개입니다. 됐죠?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 없는 자극만한 마음은 3가지죠? 3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206조에 가보면은 28, 29, 30번이죠? 됐죠? 그죠? 그럼 여기도 3가지 딱 되어있죠? 그 다음에 욕계 아름다운 마음은 유익한 마음은 8가지죠? 이 8가지는 뭡니까? 206쪽에 보면은 31번부터 38번까지 되어있죠? 그죠? 거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다 206쪽에 도표하고 연결시켜보면은 121가지가 전부 여기에 배대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가운데 까만 동그라미는 기쁨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62가지가 됩니다. 왜 기쁨이 함께 하는지는, 그죠? 기쁨이 함께 하는, 뭐, 좀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 자극이 있고, 계속 여기 기쁨 들어있으니까 있습니다. 그죠? 그래, 하리 보면은 6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평온이 함께 하는 거는 55가지가 되어있죠? 앞에 평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면은 55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은 오직 두 군데 있습니다. 해로운 마음이 있겠죠? 그래, 해로운 마음 보면 그 세모표 되어 있는 두 군데 있죠? 그죠? 됐죠?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그죠? 그 성령의 뿌리한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 앞으로 딱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즐거움은 한 곳이 있죠? 이 즐거움이란 건 뭡니까? 육체적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 되어있고, 고통은 뭡니까? 육체적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곳이겠죠? 그죠? 예, 딱 앞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요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206쪽에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 도표하고 딱 비교해보시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느낌
예, 다섯 가지 다 끝냈습니다. 원인은 몇 가지입니까? 탐진치, 불탐무진 물치. 됐죠? 그러면 322쪽이죠? 원인의 길라잡이에서 원인들은 찾으시죠? 325쪽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한자로 보면 탐진치, 불탐무진 물치.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121가지 마음 혹은 89가지 마음에서 그죠? 몇 가지 그죠? 원인이 함께 하는가 도표 323쪽에 대가 있죠? 그죠? 그 밑으로 보면 원인의 탐욕, 성냄,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해놨고요. 옆으로는 뭡니까? 그죠? 마음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여기서는 89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쭉 해보면은 예, 쭉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 도표부터 다시 보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쉽죠? 이제 얘가 확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왜냐면 반복학습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죠? 요번에 이제 빨리 한번 푹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그죠? 다음 시간 또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아 별거 아니구나 A씨 이야기 나도 하겠다 저희 목적이 이제 왜 A씨 이야기 나도 짜증내게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는 이제 아시겠죠? A씨 이야기 나도 하겠다 별거 아니네 이제 요렇게 해서 좀 우리 12번 강의 마실 때는 전부 짜증이 잔뜩 나서 돌아가시 집으로 그죠? 귀가하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었어요 그죠? 요런 건 안 피하셨습니다. 그죠? 방법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오늘도 그죠?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그죠? 그, 많이 오셔가지고, 예, 제 또 이야기를, 두서없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는 우리 초파이라서, 그죠?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여기 우리 불광사 와서 있잖아요. 등도 다시고, 맛있는 이제 밥도, 그죠? 먹으시고, 그 다음에 재정행도 하시고, 그래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한 10일쯤 됩니까? 예, 예. 그때 또 해서, 그죠? 또 반복학습하고 쫙 이렇게죠? 진도를 또, 예, 열심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